목동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잡방, 기묘, 1500년대 초고요. 목동초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으름 덩굴 말린 것을 목통이라고 합니다. 이걸 30근, 물 3동이, 소금 작은 주먹으로 4줌을 섞어 항아리에 담아 따뜻한 곳에 둔다. 3일이면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목동 30근, 물 3동이, 소금 작은 주먹으로 4줌을 섞는다. 2. 항아리에 담고 따뜻한 곳에 보관한다. 3일이 지나면 쓸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미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1. 1번부터 5번, 5단계까지 있는데요. 자, 1. 묵은 쌀 5마리를 잃지 않고 물에 담가 7일 동안 매일 2번 물을 갈아주면서 담근다. 2. 불린 쌀로 밥을 지어 뜨거울 때 곧장 항아리에 넣고 평평하게 눌러 단단히 밀봉하여 더운 기가 새지 않게 한다. 3. 다음날 뒤집어주고 이후 7일째 되는 날에 개봉하여 다시 뒤집어주고 정화수 세 섬을 부어 넣는다. 4. 다시 7일 후에 개봉하여 한번 골고루 저어주고 밀봉한다. 5. 14일째 되는 날에 다시 저어주고 21일이 지나면 좋은 초가 만들어진다. 이 법은 아주 좋은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